같아요. 주행하러 네, 주행하러 또 가야 돼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분 이제 주행 테스트 연습일 때니까 주행 테스트 하는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가스모터스의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 연습도 이렇게 폭주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다들 막 엄청 세게 달리진 않을걸요? 근데 재훈이는 연습 때 그냥 진짜 시합하듯이 엄청 세게 달리더라. 성격에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사실... 다 성격에 나오는 거구나. 딱 보면은 수희 같은 경우는 뭔가 시험을 하고 뭐 테스팅을 한다는 느낌인데 너는 이제 약간 막 이거를 저는 그렇게 해야 테스트가 되더라고. 또 이게 또 스타일이 또 다른 거구나. 근데 이거는 왜 붙이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비강을 밴드가 좀 당겨줘서 더 호흡을 쉽게 하려고. 차 안에 숨 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리는 거 보니까 땀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더라고. 차 안에 엄청 더워가지고 진짜 한번 태워줘야 되는데. 전 별로 안 더웠는데. 나이가 조금 나이가 더 많아서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순위가 좋으면은 사람마다 이제 몇십 킬로씩 이렇게 쇠덩이를 올리잖아. 만약에 1등을 했다 몇 킬로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1등이 80kg 올라가죠 저희가 지금 규정이. 그럼 한 명을 더 태운다는 생각인 거네? 형이 몇 킬로시죠? 80kg. 77kg니까 형이 한 명을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확실히 늘어지네. 확실히 속도도 줄고 이제 타이어에 가는 어떤 데미지도 많아지고 차가 무거워지니까. 진짜 80kg부터는 브레이크에 막 불도 붙어요. 진짜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우승을 이제 8개 중에서 초반에 시즌 두 번 했어. 그럼 160kg를 아니요 150kg가 최대고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4등 이하로 떨어지면 5등부터 이제 10kg씩 빼요. 5등 10kg, 6등 20kg, 뭐 그 30, 40 이래서 최대 70kg까지 뺄 수가 있어요.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혼자 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 그렇게 만들어놨죠, 일부러. 이제 경기의 재미를 위해 규정상. 어렵지, 독주는 어렵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전략적이게 또 빼야죠. 살짝 빼야죠. 그 순위를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80kg부터는 진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인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이싱이 있는 이유가 이 차에 대한 뭐 홍보나 성능 개발이나 이런 게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바뀌면서 좀 모터스포츠 업계도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자율주행으로 시합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스 쪽은 그래도 한동안 쉽지 않지 않을까. 실제 전기차 레이스가 있어요. 있어? 있는데 흥행이 유명한 선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실패했어요. 일단은 배기음이 안 들리니까 갤러리 분들도 굉장히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윙윙 소리밖에 안 나니까. 그러네. 네. 야, 전기차 레이스 되게 웃기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실제 있어. 띠띠띠. 지크로가요, 지크로가요. 근데 평소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건 있어? 이제. 나는 뭐, 사실 되게 천천히 주행하는 편이어서 와이프가 오히려 답답해하냐? 진짜로.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스무스하게. 운전하기 싫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레이서들이 사실 스포츠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편안한 맞아요. 세단을 타고 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카니발 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막 평상시에도 스포츠카 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니구나. 전 드림카가 마이바입니다. 마이바. 마이바. 네. 드림카가 뭐야? 나는 터보 S. 포르쉐 터보 S. 아, 그 결국 빠른 차 아니야 그게? 못하니까 드림카인 거지. 장난이야 장난. 오늘 이렇게 볼가스 모터스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과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모터스포츠의 이색적인 이야기들 많이 담아왔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는 걸 나도 알게 됐고 오늘로서야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많이 발전해야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 산업이 그럼요.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검증이 다 여기서 엔진 검증이나 타이어 검증이나 아, 모든 네. 안전한 것들이 여기서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더 많은 후원이 일어나서 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또 큰 기여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 같아요. 오늘 촬영은 현주경한테 되게 너무 고맙고 나도 오늘 너무 좀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이렇게 와갖고 아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네. 질문도 그렇고 네,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고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기서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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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슈퍼레이스 6000이라는 이런 모터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조금 알지 못하는 분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이 선수들의 고충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 슈퍼레이스라는 건데 앞으로도 모터스포츠 자체가 게임, 우리도 게임 어렸을 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도 이 게임 산업만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두 분도 안전 가장 중요하니까요. 안전 유의하시면서 경기 임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8번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경기가 그중에 꼭 4번 우승하셔서 종합 우승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승 때 한번 또 두 분 종합 우승 샴페인 제가 사서 또 참석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도 볼가스 모터스 그리고 슈퍼레이스 6000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현중 채널에 항상 제 구독자였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터스포츠가 아직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시면 정말 재미있고 이 모터스포츠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경기가 있으니까요. 꼭 검색해 보시고 경기 한번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볼가스 모터스포츠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뉴스라도 챙겨 드릴 거예요. 아, 모자 주세요, 응원하시죠. 모자. 모자 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 네. 네, 안녕하세요. 볼가스 모터스포츠 김지현입니다. 평소에 현중형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정말 저희 팀, 그리고 한국 모터스포츠의 어떤 홍보 개념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또 걸맞게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해서 우리 팀이, 경기 선수와 또 제가, 우승도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 챔피언과 또 팀 챔피언까지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